아니 근데 너무 공격적인데. 네, 근데 그 어제 그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다. 2년간 본인이 이제 수박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본인과 이제 본인의 동지들이 뭐 거의 그 처단의 대상으로 우리를 그 공격을 했었다. 결국 민주당은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라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탈당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그런 것 때문에 탈당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나는 이 당에 있어도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어. 그게 사실은 탈당의 이유겠죠. 네, 내심은 그거다. 내심은 그거다. 그러니까 그 당을 좀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대선 후보가 돼보겠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어제 보면 탈당 선언문치고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정책을 할애했어요. 뭐 중부담 중복지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정책 의제들을 던졌거든요. 중부담 중복지는 유승민 유승민. 전 대표의 네, 트레이드마크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까지 차용할 정도면 지금 민주당 내에 어떤 1인 정당 이런 모습도 있지만 자기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게 되면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들을 쭉한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내상이 상당히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의 1인 정당 또는 사당화 뭐 이런 개념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뭐 사법 리스크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결국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지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런 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아, 그래? 그러니까 결국 같이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어제 뭐 제2건국도 얘기하고 후복 불가조, 그러니까 썩은 나무로는 그 집을 지을 수 없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본인도 그 당에 있었어요. 네. 본인도 그 당에 있었고 본인이 그럼 이재명 대표를 이기지 그랬어요. 이겼더라면 그런 일 없죠. 져서 나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게임에서 이제 제외된 사람인데. 네, 경선 불복이다. 아,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저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3총리 중에 두 총리가 남아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러게 하는데, 우리 영화 삼총사 있잖아요. 네. 삼총사의 주인공이 삼총사입니까? 아닙니다. 네. 달타냥입니다. 달타냥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달타냥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삼총사 중에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총사가 아닌 거예요. 탈잡이로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두 총사가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그 문제 말씀 드리고 없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한다고 해서 이 기조가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는다.